아, 송준호 단장 말 잘못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평소에 안 보여주신 거야. 이렇게 말을 아닙니다. 잘한다는 거를 네. 안 보여주고 그냥 뭐 그냥 좀뭐 들떨어진 척하고 이렇게 아니, 들어주고 그거 아니고요. 했는데 지금 방송이 편해서 그냥 와.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좀 평소에는 많이 별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많이 거고요. 안 하시는 예, 그러니까 분이라고요. 강의도 저 되게 잘 못하고 말하는 거조차, 그러니까 사실은 지점장 할 때도 앞에 서는 거가 되게 부담이 됐었어요. 왜냐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좀 특징적인 게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랑 틀린 특징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. 사진 찍을 때 보면 제 가운데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, 아, 지금도. 그래요? 예, 지금도 모든 사진에는 항상 겉에, 가장 겉에 가 있거나 안 보이는 데가 있거나. 그게 무슨 그러니까 원칙이 있습니까? 그게 이제 보면은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조직의 중심이면 다 가운데 있으려고 당연하겠죠. 하잖아요. 예.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일부러. 않는다는 거죠. 내가 반대로 중심이 아니라.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걸 야. 보여줘야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깨는 게또 저번에도 중요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VIP 고객이라도 술 먹자고 그러면 술잘안 먹어요. 그때 만나서 아무리 저한테 좋은 이슈가 있고 도움 줄것 같고 뭐 어떤 VIP 고객이 이제 저한테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술 먹고 뭐 방송인들 그때도 뭐 아나운서들 뭐 얘기하면서 착 했는데 저는 저한테 그날 계약도 하셨거든요. 술 먹고 돈 얘기 안 한다는 원칙이 있다, 첫 번째. 두 번째는 나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. 그거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. 그렇지 않더라고요. 넌 다른 오히려, 애들이랑 좀 야. 틀리더라.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랑 되게 많이 틀린 거죠. 그냥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에요. 그런 것들이. 예, 그게 좀.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. 그니까. 예. 그러니까 매력 있어. 아니,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질레네. 그 거짓말이 아니니까 네, 그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이게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러고 싶어서 하는 얘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들어가서 게임하셨죠? 아, 어, 농담입니다. 게임은 안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일 정리하고 좀 그렇죠, 놀긴 했는데 그날도 이제 귀점을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들어가서 그술 먹고 나는 일단 술 먹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건안 하겠다는. 제가 동호회도 없다니까요. 동호회도 없고, 야. 예, 뭐 술도 안 먹고 술안 먹고도 얘기 잘해요. 그게 최상원 회장이 와야 되는데, 그래서 한번 붙여야 되는데, 두 분. 은주혜 씨요?